안녕하세요. 송호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감자를 심었는데 요 가세기가 좀 공간이 있길래 제가 이거 저기 비닐로 만드는 상자인데 이 쓰레기장에 이게 하나 나왔길래 제가 이제 갖다가 두었다가 이제 여기 흙 좀 파 넣고 석회 붕사 이제 그다음에 저 퇴비 조금 넣고서 여기다 고구마를 12포기를 심었습니다. 근데 이제 호감미 고구마 이제 한 가지하고 단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하고 꿀고구마하고 그냥 여기는 짬뽕으로 네 가지를 이제 심었습니다. 이제 원래는 구멍을 뜨고 옆에다 넣어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물 줄 때 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 속에다가 이제 비닐을 깔고 밑에 구멍만 뚫어주고 이제 비닐을 싹 돌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위에다만 좀 촘촘한 것 같은데 12포기를 심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심었으니까 이제 어제가 6월 8일인가? 6월 8일 날 심었으니까 이제 6월 달, 7월 달, 8월 달, 9월 달 한 10월 한 10일에서 15일 경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과연 여기서 고구마를 얼마나 캘지는 모르지만 밑에 흙이 충분히 이제 많이 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위로 뭐 물을 붓던 비가 장마 때 많이 오더라도 또 밑으로 이제 물이 빠지고 그다음에 또 이게 비닐이고 또 이 속에다 비닐을 넣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드러나 있어도 금방 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정 가물을 때만 이제 여기 옆에 샘이 있으니까 물을 한번 이제 쏴주면 이제 고구마가 또 높아서 싹이 커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서 과연 고구마가 얼마나 이제 생길지는 이제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판단은 그래도 잘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 뭐 실험해 보실 분들은 뭐 스티로폴 상자나 아니면 뭐 화분이나 아니면 이런 그릇이나 아니면 다라가 밑에 깨진 거나 그런 데다가 마사흙하고 테이비 조금 넣고 붕사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석회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섞어서 심어 놓으면 뭐 그래도 고구마 수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저 이후에도 지금 23가지 뭐 화분 자루 뭐 여러 가지 스티로폴 상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심어 놨는데 거기는 이제 여기보다 일찍 심어 가지고 이제 뿌리를 잡아서 싱싱합니다. 다음에는 이제 거기를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 크게 저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늦가을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심어봤으니까 어떤 게 고구마가 제일 잘 생기나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흙도 이제 거름 섞은 거, 덜 섞은 거, 안 섞은 거 여러 가지 또 이게 실험을 해봐서 어떤 흙을 제일 좋아하고 고구마가 많이 안다 이제 그런 것도 볼 겸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흙을 섞어서 마사흙도 해보고 상토도 해보고 모짜리 흙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. 해봤으니까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개씩 해보면 이제 고구마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거기는 놀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쪽 가시다가 이제 이 상자에다가 비닐 상자에다가 12포기를 이제 3가지, 4가지를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